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어디로 변하는지 시작하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변하는지 시작하면 바보 병신되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리액션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한테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무슨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협업 패밀리에서, 협업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았던 사람들, 기술을 졸업했던 우리 패밀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거? 사람이 5,000명 정도가 있으면, 제 수업을 잘 받은 사람이 5,000명 정도가 있으면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잘못된 관행의 의식의 전환을 시켰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전환을 시켰어. 온라인으로 통하면서 누구 한 사람 완장 채워준 사람 없죠? 차도 여기 수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수상은 누구예요? 협업이라는 멘탈이, 협업이라는 멘탈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협업이라는 멘탈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돼야지 염려인 교수로부터만 뿌려준 거예요. 협업의 시작. 뿌려줘서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주고 자라게 해서 거기에서 수확되어진 추수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이 명감은 기부문화예요. 여러분, 앞서 염여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부문화 이야기도 하셨고 협업 이야기도 하셨고 또 협업을 하시는 분들이 5,000명이면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5,000명이 협업 SNS 마케팅을 하면 2천만 명에게 도달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결과에 도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서 우리 영어미술 지도자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 영어미술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한번 깊이 협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단 30명만이라도 협업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발버둥을 치며 영어미술을 전파하고 지도하려고 하지만 영어미술층은 아주 얇습니다. 아직도 영어미술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어미술 지도자분들은 어떻게 영어미술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염여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협업 마케팅뿐이 없습니다. 영어미술 지도자 여러분, 저희도 힘을 모아 협업 마케팅을 하고 많은 분들이 협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가 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SNS 협업 마케팅을 하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